마지막까지 마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바로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. 서용원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시장도 역시나 녹록지만은 않습니다.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고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? 네, 오늘 시장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면 중국 공세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한 거에 따라 한국 증시가 계속해 좀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코스피 지수는 좀 낙폭을 그래도 좀 제한시키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하락폭을 좀 더 키워나가고 특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세가 더 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큰 폭의 약세가 좀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흐름들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폭과 기관들의 매도폭은 큰 편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주 초반에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 자리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700선 내외에서 좀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준다라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약세 구간을 좀 만회하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말씀하신 대로 중국 같은 경우 상하이 지역이 지금 봉쇄가 되어 있고 확산세도 계속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중국 쪽 영향도 역시나 같이 받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래도 우리 시장 약간의 선방력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런 투자 전략까지도 마감까지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